안녕하십니까. 다광사 폴입니다. 자, 오늘은 접속사 첫 번째. 자, 접속사의 종류,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는 역할에 따라서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낱말과 낱말, 그하고 절과 절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을 시키는 접속사입니다. and는 둘 이상의 낱말을 연결할 때 쓰죠. 자, 예. 같은 품사끼리 연결하죠. and가. you and I. 인칭 대명사끼리. 대명사끼리 연결했네요. 그 다음에 kind and gentle. 형용사끼리 연결했죠. 그 다음에 세 개 이상 연결할 때는 a, comma, b, comma, c, and d. 이런 형태가 되죠. a year has spring, summer, autumn, fall, and winter. 그죠? 자. Jack, 그 다음에 여러 사실을 나타낼 때는 일어난 순서대로 쓰죠. Jack stood up and bowed and sang. 그죠? 이렇게 자, 일어나 서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불렀다. 명령법 and는 그러면 뜻이죠. and 앞에는 반드시 콤마 있습니다. Study hard and you will succeed.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죠? 이 문장은 가정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If you study hard, you will succeed.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너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hurry up and you will catch the train. 슬로라. 그러면 너는 그 차를 탈 것이다. 가정법으로 고치면은 if you hurry up, you will catch the train.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차를 타게 될 것이다. 자, 등위 접속사 but는 그러나 그렇지만 뜻이죠. 대죠. 또 반대를 나타낼 때 he is poor but honest. 그는 가난하지만 정직하다. she is not pianist but a singer. 그는 A가 아니라 B다죠.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싱어다. or는 선택이죠. 자, you or she has to go there. 너 아니면 그녀가 거기에 가야만 한다. which do you like better?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냐 하는 게 저를 선택이죠. His idea is not good or bad. 그의 아이디어는 좋지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he will come or his mother will come. 그가 오거나 또는 그의 어머니가 올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명령문 or는 그렇지 않다면 뜻이 있습니다. Study hard or you will fail.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바가 이걸 갖다가 다시 가정법으로 고치면은 if you don't study hard, you will fail.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you will fail.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다음에 hurry up or you will miss the train. 슬로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다시 가정법으로 고치면은 if you don't hurry up, 내가 서두르지 않으면 you will miss the train.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for와 또는 so가 있는데요. 절과 절을 연결하죠. It is so cold, so I made a fire. 날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을 피웠습니다. made a fire. 그 다음에 let me stay, for I am tired.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for가 왜냐하면 되죠. 왜냐하면 나는 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자,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네요. 자, that. 자, that가 명사절을 이끕니다. 주어, 목주, 보약을 하고. 자, 예문을 보면은 that he's honest is certain. 그가 정직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앞에 that이야가 주어절이죠. 그다음에 I know that he is honest. 나는 압니다. 데디아를.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데디아가 목적절로 봤습니다. The fact that he is honest. 그가 사실은 그가 정직하다는 것이다. 그냥 그가 정직한 것이 보호가 된 거죠. 다음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 When, as, while, whenever, before, after, till, since가 다 부사절을 이끕니다. 예문을 보면은 when I was young, I was sick. 내가 젊었을 때는 허약했다. 네. She arrived just as I was leaving. 내가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그녀가 도착했다. He went away while I was sleeping.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네, 또 while 동안에 he went away. 그가 떠났다. The boy fight whenever they meet. 그들은 만날 때마다 저희들은 싸운다. 그죠? 만날 때마다. 자,
이번에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where 또는 wherever, stay where you are. 너가 있는 곳에 머무르라. Sit whenever, wherever you like. Sit wherever you like. 내가 좋아하는 곳이 어디든지 앉아라. 그 다음에 he failed because he was idle. 그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As he was well, he failed. 그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Since he was idle, he failed. Because and since가 모두가 이유를 나타내죠. 이 때문에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though,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양보를 나타냅니다. Though he is rich, he is not happy. 그가 비록 부자이지만은 그런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네요. 자, 오늘은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